파워와 강렬한 눈빛, 샤우팅 창법을 벗어던지고 애수가 철철 묻어나는 부들부들 락으로 돌아온 음악의 생명을 쭉쭉 불어넣는 무한대 락커 김경홍! 그리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애들하고 감미로운 소울 보이스와 사랑에 푹 빠져 잔뜩 물오른 미모로 돌아온 R&B계의 블랙 라벨 제이! 연하제 감독 금요 라이브 스페셜 김경호 그리고 제이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호 씨 그리고 네. 감기로 투병 중인 제이 씨.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 셋 다 투병이네. 와, 야, 진짜. 오, 김경호 씨 고마워요. 덕분에 검색 수 자꾸 미안해요. 묻어나고 있어요. 아이, 사람 말이지.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몸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보도가 된 것보다 사실은 불치병도 아니고 희귀병도 절대 아니고요. 네네. 예, 치료 계속 꾸준히 받아가지고 네네. 활동하는데 무리 없이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와, 일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이 중에 희귀병 아닌 건 제이밖에 없어. 아, 진짜. 아, 근데 걱정돼요.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리신 것 같아서. 네. 여러분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아플 그럼요, 때 그럼요. 제일 잘 아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언니랑 오빠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네, 즐겁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 김경호 씨를 걱정하는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는데 네. 사실 또 글을 써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은 또 나름 걱정이 되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좀 강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김경호 씨 멀쩡합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괜찮으니까 앨범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여러분이 이렇게 기를 많이 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기보다는 아싸 화이팅 이런 그쵸. 기가 훨씬 더 네. 네. 그 근력 회생에는 훨씬 네. 도움이 된다는 그쵸. 거. 그리고 얼레벌레 저는 좀 계속 얹어가고 있는데 저는 좀 빠져서 여기 이제 다른 결혼 생활 쪽으로 가줄게요. 네. 예, 좀 왜냐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꾸 긁어서 죄송해요 이런 기사가 뜨면. 죄송해요. 난감합니다. 예, 예. 근데 우리 김경호 씨 또 얼마 전에 이 기사에 또 묻어서 성대결절로 목소리가 네. 나와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성대결절은 제이도 그렇고 목을 쓰는 저도 그렇고 한 번씩은 거쳐간 관문이었어요.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그렇죠. 후두염과 성대결절은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제 또 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네. 옛날보다 좀 조심스럽죠. 그래도 한 번 그렇죠. 걸리게 한 번 걸리면. 한 번 다치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7집 때 제가 결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가수가 물론 제일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선희 씨 같이 방송인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계속 얘기를 해야 그럼요. 되기 때문에 전 예전에 여걸식스 찍을 때 성대결절 두 번 왔어요. 네. 15시간을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톤으로 떠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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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라는 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또 이 제이도 그렇고 이 김경호 씨도 그렇고 이 김경호 씨는 특히나 샤우팅으로 그럼요. 워낙 자리매김이 돼서 이렇게 앨범 변화를 주고 싶을 때마다 사실 그 대중이 원하는 그것들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한 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 항상 매 앨범 때마다 이번에 또 어떤 샤우팅을 보여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광박관념 때문에 저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7집 앨범 때 시도를 했어요. 제가 조금은 변화를 주고 싶고. 머리도 잘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성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은 무게감이 좀 실리는 듯한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매번 샤우팅에 의존했던 그런 창법에서 저도 벗어나고 싶어서 조금 식상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부드러운 락으로 완성이 된 앨범이 이번인 것 같아요. 아, 좋아.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왜 변화를 하면 좀 어색하다가 그다음 앨범에서 슬슬 묻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래가 딱 들어봤더니 이제 왔어. 네. 왔어. 이제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경호야 왔다. 친구야 왔다. 네. 어디 열매 맺을 거 딱 기다리면 되겠어요. 네. 네. 아, 요 열매 맺어야죠. 열매. 아, 그렇죠. 주렁주렁. 아, 돈 예. 열매. 그렇죠. 네. 사랑의 열매, 반응의 열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이도 이번에 또 새 예. 앨범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이는 책으로 치면은 밀리언 셀러 뭐 이런 뭐 베스트셀러 개념보다 스테디셀러.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래도록 매니아층을 두텁게 네.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무게감이 있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좋잖아요. 물론 회사 입장으로서는 밀리언스를 좋아하지만 저는 진짜 오래오래 가고 그럼요.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영원히 뮤지션일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두 분인데 이번 앨범이 몇 번째 앨범이에요? 6집이요. 6집입니까, 네. 벌써? 어, 네. 벌써 6집이세요? 네. 98년도에 데뷔해서 이제 10년 됐고요. 6집이고요. 진짜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그렇죠. 네. 1집 때하고 지금. 예. 네. 어제처럼은 2000년도 2집 앨범 벌써 7년 됐죠. 야, 와. 저도 네. 엊그저께 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14년 차거든요. 네. 야, 10년 되셨군요. 네.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어, 네. 10주년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뭐, 그래도 뭐, 98년도에 데뷔했으니까. 내년 아니, 그냥 내년 하려고요. 아, 네. 네. 네, 그렇지. 예. 한 1년이라도 다 이렇게 그쵸? 네, 저 그렇게 뭐 벌써 네, 맞아요. 어, 네. 그 어쨌든 지금 느낌이 어때요? 1집 때랑은 확연히 다른 느낌일 텐데. 어, 본인이 1집? 예, 저는 여유가 더 있고 좀 이렇게 편안한데요.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막 요즘 신인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냥 여러 가지 감정.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뛰어다녔고 이제는 좀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좋고요. 그렇죠. 예. 구경할 수 있는 여유라는 네. 게 사색할 수 있고 예. 또 하고, 예. 같이 무대 서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서 막 진짜 잘한다 싶고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큐시트 있잖아요. 오늘의 출연 누구. 그러면 거의 다 립싱키고 한두 명 라이브 부르거든요. 그 두 명이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근데 이제는 다 막말로 노래 기가 막히게 잘 하든 안 하든 그런 음악의 욕심이 배로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보기 너무 좋아요. 야, 역시 선배 가수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네요. 잘 본다. 네. 잘 본다. 머리 기를 동안 제이는 또 그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 경호 머리 기를 동안. 아니 머리는 언제 네. 그렇게 길게 길었어요?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아 근데 정말 네. 7집도 제가 머리 잘랐을 때요. 네. 진짜 네, 어색했어요. 어색했어요. 네. 근데 꽃미남 같았어요. 이거 어려 보였어요. 아, 머리를 자르니까 어려 보이긴 합니다. 선희 씨는 좋게 봐줬네. 네. 나는 정말 어색해 죽는 줄 알았는데. 본인은 항상 이렇게 치렁치렁 네. 그리고 있고 또 락커는 뭔가 이게 움직임. 네, 그쵸. 네. 이거 이렇게 그쵸? 뭐가. 어, 확실히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아무리 네. 움직이도 네, 네. 딸락 붙으니까 맞아요. 재미없죠. 재미없지.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뭐랄까 카리스마가 다시 확 묻어나는 느낌. 네, 눈에서 레이저 다시 나고. 다시 네. 그 김경호표 콘서트를 또 네. 언젠가 확실하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밥 잘 먹고. 네. 콘서트를 너무 오래 쉬어서 저도 몸이 지금 근질근질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제이도 아까 이제, 아,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라는 게 바로 연륜이 주는 그런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김경호 씨의 어떤 연륜이 주는 재미는 뭐예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제이 씨와 똑같은 생각과 함께 그런 느낌도 있고, 현장에서 보는 어떤 후배들이나 그런 후배들의 모습도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강의를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졸업시킨 제자들도 있고 네. 실제로 저 현장에서 저와 같이 그 뒤에서 코러스도 해주는 저희 네.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 제자. 제 제자들이라 와.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 실력이 늘어나는 모습 보면서 또 하나의 네. 보람을 찾으니까 전 두 네. 배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네. 큰 걸 얻으시는 네. 맞아요. 네. 진짜 가요계에서 연예계 통틀어서 참 착하다 싶으면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럼요. 가요계의 천사 두 분과 하는 독사 같은 방송. 독사 같은 방송이에요, 우리는. 자, 라이브 시간이니까 우리 제이의 라이브부터 네. 전해드릴 텐데 6집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열흘만이라는 곡. 네, 예, 이 노래는 어떤 분위기예요?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헤어지기 전에 열흘만 준다면 미운 모습 하나라도 건져서 떠날 때 보고 싶을 때 그 생각하고 참겠다. 우와. 지금 당장 헤어지면 너무 아쉽고 미운 모습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속 보고 싶을 테니까 열흘만 달라. 불쌍하지 않아요? 그 여자 너무 공감이 네. 확 되는 그렇잖아요. 네. 네. 매달릴 때 심정이 사실 괜찮아 기침해 기침해 네. 이걸 다 이거 뱉어내고 네. 해야 돼요. 그 매달릴 때 사람이 심정이 그렇잖아요.
가지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본능의 저편에는 네. 내가 차고 싶다.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야, 그거 정말 솔직한 표현인데요. 아, 있어. 어. 내가 너를 보내야지. 어. 네, 맞아요. 그게 있다. 아. 맞아요. 열흘만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은 이별할 준비가 안 된 네.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네. 울림이 닿는 맞아요. 그런 노래일 것 같아요. 네. 자, 제이의 라이브입니다. 열흘만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요. 네. 더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본능을. 슬프죠. 네. 애가 얼마나 아프고 헤어지기 싫으면 그렇게 코맹맹 소리로. 이게 왜 남자들도 약간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딱 목 가라앉은 게 섹시한 것처럼 여자들도 약간 비음이 섞이고 이렇게 좀 네, 코맹맹 소리 나니까 섹시하네요. 예,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해요. 오, 갑자기 옷을 벗어제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야. 포근한 느낌을 주시는 목소리인데도 그쵸?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그렇죠. 강호 네. 씨가 또 이 또 럭셔리한 음색 좋아해요. 사람, 예, 내가 알아 이 사람아. 좀 세고 이렇게 질르는 창법을 하는 사람이라. 무슨 저는 솔직히 좀 부러워요. 감명깊게. 저도요. 그게 저도 이렇게 고음 잘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고 잘한다 다. 사랑의 짝대기 하나 갖다 주면 되겠네. 기침하면서 웃음 내봤노. 아이고 참. 열이 나시나 봐. 알아요. 어, 열 나시니까. 아우 진짜 노래 좋다. 네. 감사. 네. 어 진짜 노래 좋아요. 임동순 씨도 아 닭살 돋는다. 좋은 거 딱.
들었을 때 네. 감동이 오면 닭살이 쫙 돋잖아요. 네. 박정은 씨, 진짜 눈물 나려고 해요. 박석천 씨, 아, 목소리가 더 애절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 눈물이 묻어나요. 역시 제이 씨는 최고 최고. 으허! 아이고. 성은주 씨, 제이 씨는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너무 매력이에요. 그치, 아. 그치. 그렇다. 제대로 짚어주셨네. 우민주 씨, 저도 가사처럼 그랬어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종화 씨, 제이 씨 노래에 전율이 그냥 쫙 깨웃. 기경숙 씨, 감기라도 열창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예, 이해를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너무 잘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이는 참 예뻐할 수밖에 없는 점이 참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 매력을 또 독차지하는 분이 계세요. 남자친구 있다고 네. 고백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감기 걸렸는데 네. 많이 좀 챙겨주고 그래요. 아, 우리 싸워가지고 한 4일째 통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 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다 또 와. 네. 먼저 걸지 마. 네 절대 먼저 걸지 마. 항상 먼저 하거든요. 어 그럼 안 돼. 그래서 요번에 안 하려고 근데 안 오는 거 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얄미워지는 거 있죠. 그죠 그죠. 네. 그럼 냅둬 두고 봐. 진짜 저런 솔직함이 진짜 그럼 그럼 아유 네. 남자 많아. 네. 어떻게 많아. 방송에서 별일이다. 사람 솔직해야 돼. 네. 아니 사실 방송 듣고 계신 여자분들 중에서 뭐 물론 남자분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겠지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푸는 거 그거 나중에 쌓여요. 쌓여. 아무리 할게요. 여자가 해해해 뭐 웃어주고 하죠. 남자 그것만 계속 바라고 하면 그럼 그 여자 떠납니다. 버릇대. 맞아 맞아. 잘해줘야 돼. 지금 3일이 30일 되고 300일 된다. 진짜 후회하지 네. 말고 빨리 전화해요. 귀여워. 저도 성질이 급해서 먼저 전화하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나도요. 아, 저도 그런데. 그래요. 전화 안 와서 전화해가지고 따져요. 왜 안 왔냐? 사였겠네. 빨리 끊고 해. 막 이러면서. 심지어 난 옛날에 그랬다. 이틀 전화를 꺼놨어. 그럼 골키퍼 있잖아요. 네. 전화 꺼놓은 동안 오는 거 안 와 있는 네. 거야. 네. 내가 그러면 더. 그랬더니 어. 전화 왜 안 해? 그래 나 그 자리. 내가 전화를 꺼놨으면 네. 궁금하지도 않아? 그랬더니 어. 꺼놨냐? 그거 얼마나 와, 미웠네. 진짜 그게 더 화나는데. 네.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더 만나다 끝냈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 끝내라고 종용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두고 봐 두고 봐 남자 많아. 어떡해. 부추기고 있어. 부추기지 않아. 근데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면 더 상대편이 미안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게 버릇이 되면 안 돼. 아 버릇이 되면 네, 안 된다. 한두 번만 더 미안해졌다가 네. 이제는 바라고 기다리고 열흘만 더 두고 봐.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아, 근데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럼. 아 지금 우리 한이 많으면 다 그래요. 이 6집 앨범 타이틀곡이 아까 그 이제 열흘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목이 네. In Love Again이에요. 네 저희 네. 앨범 제목은 지금 이제 제이가 네. 가장 그 또 많이 어필했던 게 2집 때 어제처럼. 어제처럼. 그 네. 타이틀이 또 In Love였잖아요. 네. 뭔가 이게 연관이 있나요? 네, 그냥 일단 이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저 2집 앨범처럼 그냥 제일 대중의 이렇게 알찬들이 들어도 이렇게 알찬 앨범인 거 생각도 하고요. 그냥 저의 바람이 있죠. 2집만큼 더욱더 오히려 잘 됐으면 하고 그만큼 자신 있는 앨범이고요. 그쵸, 그쵸. 대중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wish이죠. 그래서 그쵸. 예 나의 바람이 이게 in love again 되길 바라는데요. 그럼요. 그런 네. 것들이 또 맞아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어떤 느낌 자체가 네. 연달아서 오는 것보다는 조금 쉬다가 또 같이 이렇게 파도 네. 타듯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많은 보도 쪽에 네. 근무하시는 분들 제이 남자친구 결별 요거는 아직 섣부릅니다. 아직 좀 두고 봐주시고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물밑에서 연애를 하느냐 바로 요런 것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바람에도 태풍처럼 써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굉장히 겁에 질려하고 있어요. 조금만 예쁘게 두고 봐주시고 그 이제 쓰고 싶으셔도 키보드에 손가락을 잠시 얼려놓으시고 열흘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 우리 김경호 씨 라이브 챙겨드릴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가 습관이죠?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 9집 앨범 타이틀곡이요. 9집 앨범 타이틀곡. 네. 내용은 역시 어떤 연인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그쵸? 느낌이. 예. 네. 자, 미련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간 공간을 보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알겠습니다. 자, 김경호 씨의 라이브입니다. 습관! 예?
수 없는 나 습관처럼 듣게 되니 없는 번호라는 말 이젠 말을만도 안 돼 추억들이 다 눈물로 나와 꼭 한마디만 네게 전할 수 있다면 바보처럼 끝내 전하지 못한 말 떠나지 마 제발 가지 마 그 사람 1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역량 있는 공예 작가와 업체들이 제시하는 공예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2007 국제 공예 트렌드 페어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지혜야, 주말에 커튼 원단 좀 보러 가자. 안 돼, 언니 나랑 귀걸이 보러 간댔어. 아우, 다들 왜 이러시나? 같이 가면 되지. 동대문 종합시장 몰라? 원단, 의류부자재, 액세서리, 혼수용품까지 전부 다 있다고. 아빠, 아빠도 같이 가요. 청계천 주변이 얼마나 예쁘다고요. 주말의 모든 것, 동대문 종합시장. 안녕하세요, 신동아 판을리의 이유원입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힘들 때 제일 먼저 가족이 떠오르는 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족처럼 힘이 되는 이름 신동아 파밀리에입니다. 가족 그리고 집 신동아
서울에 있는 아울렛은 김포공항 아울렛, 연중무휴 365일 세일하는 아울렛은 김포공항 아울렛, 유명 브랜드들이 모두 모인 것은 김포공항 아울렛, 좋은 제품 싸게 살 수 있는 날은 김포공항 아울렛, 나를 확 뒤집어주는 것은 김포공항 아울렛. 그래서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아울렛은 역시 김포공항 아울렛이지. 오우, 이게 지금 김경호 씨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네. CD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니, 목소리가 더 어려졌어요. 네. 어려졌어요. 너무 맑고요, 깨끗하고. 네. 뭐 먹니? 아, 감사합니다. 같이 먹자. 네. 아, 근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 가사가요, 제이 네. 노래 들을 때 그 열흘 만에서도 그 가사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이 습관에서도 비겁하지만 바랬던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고 그런 거 너무 기억해. 생일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핑계거리가 생일인 거예요. 왜냐면 생일에는 그냥 생일이라서 문자를 줄 수도 있고 그냥 생각나서 걸었다는 것보다 당위성이 생기잖아요. 뭐라도 할.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생일을 빌미로 매달려 볼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그 습관이라는 네. 그. 그러니까 헤어졌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리고 네. 너무 미안하고 이게 비열한 짓인 줄 알지만 같이 지금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막 저주해. 네, 잘 안 되길.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 가사를 그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친한가 봐요. 예, 오래전부터 되게 같이 데뷔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래된 것들. 예. 저랑 다 친구잖아요. 아유, 네. 이 묵은. 그러니까 이 곡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세준 씨가 생각이 딱 났어요. 네, 유리상자의 또 가사 내용들이 아름다운, 슬픈 것도 좀 아름다운 가사 네. 내용이잖아요. 서정적이죠. 네. 그래서. 아, 이미정 씨, 오메 멋진 거. 우민주씨, 또 신체 일부에만 꽂혔다. 저 오똑한 콧날, 으흑, 노래를 들으라니까, 노래를. 어떤 분은 비달 삼순 쓰시나요? 머릿결이. 뭐 이러면서. 강승미씨, 오메, 오늘 귀가 제대로 호강하는데요. 김경호님 너무 좋아요. 김미정씨, 얼굴 좀 잘 보이게, 좀, 너무 기다렸어요. 아, 얼굴 너무 보고 싶었나 고개를 숙이고 불렀구나. 에이, 락커의 자존심, 반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라이브야, 녹음이야, 못 산다, 못 살아. 김상훈씨, 역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나도 저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 김경호씨 노래는 부르고 나서 노래방에서 흉내내다가 만신창이 네. 나왔어요. 우민주 씨, 오빠 노래는 좋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가슴이 뭔가 찡한 게 이상해요. 노래를 심장으로 먼저 느끼시는 거죠. 이성애 씨, 여기 나왔네. 머릿결이 저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김경호 씨, 네. 뭐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네. 매직도 안 했어. 네, 지금 매직 바로 그냥 바로 나온 거라서. 감고 어떻게 저래? 저는 저렇게 매직 안 하고 풀어 있으면 머리 끝이 네. 과자예요, 과자. 네. 수많은 그 이 스타일링 기르기를 써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 네. 그렇죠. 네. 네. 머리깡이에요, 머리깡. 과자, 과자. 바삭바삭해. 네. 아, 어쨌든 보고 싶고 또 김경호 씨 노래를 듣고 싶었던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빵끗 웃고 있습니다. 빵끗. 아, 네. 예. 보여드려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 왜 이렇게 또 심하게 쓰시나 하시지만 그게 다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섭섭한 마음을 좀 뒤로 하시길 바라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우리 제이 씨 그리고 김경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까 앨범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이번 또 제이 씨도 김경호 씨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69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69집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네. 일단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네. 너무 많죠. 많죠. 네. 네. 일단 제이 씨부터 네. 뭐 10년 넘게 알았던 휘성 씨는 작곡 작사 해주시고 그리고 클래식화의 팬이라서 알렉 씨한테 부탁했는데 같이 듀엣 해주셨고요. 우리 고모 정훈이 고모랑도 같이 듀엣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정 씨 덕분에 눈물로 맞아 눈물로 디지털 싱글이라서 6집에 넣고 그리고 은지원 씨 랩 피처링 해주시고 예. 네. 그래서 이번 앨범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아서요. 예. 네. 이제 알찬 앨범이에요, 확실히. 그렇죠. 예, 예, 너무 감사한 분들. 항상 이렇게 여러 음색의 가수들과 함께 또 노래를 부르는 그런 화음을 또 즐길 수가 있다는 게 네. 특히 또 R&B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네. 피처링 네. 개념이. 네. 그렇죠. 네. 락은 없죠.
락도 가끔 저대도 피처링을 하긴 했는데요. 김경호 씨가 피처링을 해주셨죠. 저는 주로 예 다른 분. 네. 맞아. 저의 가끔 샤우팅이 필요하시다거나. 네. 특징상. 네. 예전에 그 힙합 음악 하시는 분들의 그 뒤에 네. 제가 약간 네. 예 피처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저는 영어 나레이션 이런 거 필요할 때 여자 나레이션이죠. 저 아무 때나 쓰세요. 아, 영어로 맨 앞에 아, 전주 때 뭐 괜찮아요.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네. 웃음소리 안 필요해, 웃음소리. 웃음소리. 딱딱한 웃음소리.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아, 갔다 써. 예전에 진영씨 거기에. 아, 맞다. 그니까, 그니까. 네. 이번에 9집에는 그러면은 피처링 없이. 이번, 예, 완전히. 그, 피처링도 피처링, 아, 피처링이라 해도 되겠네요. 세주씨가 가사뿐만 아니라 코러스도 도와주셨으니까. 예, 같이. 듀엣 느낌 나게 불러주셨고. 네네. 이번에 저는 일단 우선, 그 기존의 앨범 때마다 저와 같이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물론 하셨지만 대거 많이 바뀌었어요. 작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반이 변화가 왔어요. 아, 예. 그렇죠. 사람이 네. 바뀌면 아무래도 네. 스타일이 또 바뀌니까. 그렇죠. 네. 그 스타일에 씨가, 제가 맞춰서 노래를 하게 맞아, 되니까 맞아. 바뀌더라고요. 네. 이승철 씨가 그런 스타일로 작업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아, 예.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승철 씨가 한 말이 가수가 너무 자기 스타일 고집한 망해 이러면서 근데 그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고집보다도 아 이런 느낌이 좋으면 또 그것도 내 그릇에 받아보고 또 이 그릇도 그쵸? 담아보고 담겨보고 네. 이런 작업이 굉장히 성숙시킨다고 네. 네 맞아요. 저도 몰랐던 목소리 톤이 나와서 저도 네. 많이 놀랐거든요. 달라졌어요. 네. 네. 그렇죠. 예 확실히 예 네. 같은 샤우팅인데 느낌이 달라요. 아. 네. 그런 게 진짜 있네요. 네. 네. 자, 우리 김성근 씨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주셨는데, 제이 씨, 휘성 씨가 정말 그렇게 작업하는데 좀 많이 울렸어요? 음반 근데, 작업할 때? 예, 이게 참 가는 데마다 물어보고, 막, 휘성 씨가 다렉팅을 볼 때 되게 까다롭게 애들을 울린대요. 근데 전혀요. 그래서 저도 감안하고 그냥 준비하고 했는데, 10년 넘게 알았던 또 누나고 해서 그런지 하고, 네. 저도 좀 고집이 세서, 쉽게 넘어가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오히려 잘 맞았던 것 같고요. 프로, 완전한. 근데 딴 친구도 뭐, 렌이나, 딴 친구도 막 울렸대요. 너무 하면서. 근데, 왜 울어? 이렇게 애들이 막, 그게 왜 울어? 그리고, 예. 워낙 완벽주의자인데, 휘성이 또 스타일이 바뀐 것도 이유일 거예요. 희성 네, 씨가 네. 조금 예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덜 완고해지고 그렇지만 프로로서의 그 날이 선 거는 뭐 그럼, 여전하지만 그럼, 네. 네. 그게 또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네, 그렇죠. 달라요. 예, 부딪히는 것보단 서로의 도움이 되는 거라서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도 다들 가는 이유는 너무 잘하니까. 네. 진짜 잘하니까. 또 결과물이 좋으니까. 네. 자기도 만족을 하니까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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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로서가 아니라 작곡가고 가사 쓰는 거로서도 너무 훌륭한 친구라서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또 김경호 씨, 제이 두 분 모시고 라이브 네.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제이의 두 번째 라이브 아하!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노래를 또 준비를 네. 하셨는지.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 제가 미쳤지. 이것도 제목이 왠지. 이게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왜 부른다고 했어요? 아, 참 나와. 어려운 노래네. 네. 야, 이게 Miss You Most라는 네. 굉장히 또 애절한 느낌의 네. 캐롤인데 자, 제이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캐리보단 제이가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every other season comes along and I'm on
그 막 크리스마스 네. 트리가 막 반짝이는 그 동네에 네. 이따가 뿅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창문에 막 빛이 있고 네. 그런 작은 집들이 모인 동네 있잖아요. 네. 뭐. 네. 참 잘해. 네. 오늘 곡선곡도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괜찮네. 확실히 캐리보다 제이가 낫고. 캐리는 스케일은 방대하지만 네. 우리는 쉽게 와닿진 않잖아. 하지만 제이는 옆에서 잘 될 거야,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을 이렇게 참 살갑게 해주는 네. 거 같잖아. 전화 감사합니다. 오겠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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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수아 씨가 제이 언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진짜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동희 씨. 아, 저봐, 저봐. 목소리 봐. 너무 이쁘잖아. 아, 감동이야. 은쟁반에 구슬이 사뿐히 굴러가는 듯한 바이브레이션. 그 가래낀 바이브레이션.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레가가 느껴지지 않아. 네. 레가가 느껴지지 않은 청량함이 있어요. 자, 김민슬 씨. 어우, 자꾸 소름 끼쳐서 몸이 못 견디겠어요. 뛰쳐나가, 뛰쳐나가. 자, 이민아 씨. 김밥 먹다가 체했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윤성진 씨. 프로포즈 들어왔는데요. 제이 씨. 결혼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싸워도 전화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쪽 그 700이나 060 쪽에 계시는 전화하면은 뒤지지 않는 그런 분. 자, 손지현 씨. 제이 씨 말투가 미수다의 브로닌 같아요.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브로닌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네. 사랑스러운 아가씨예요. 그래서 네. 브로닌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우는 보비보비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로닌은 싫습니다. 아무 여자랑 부비부비 하는 거 싫습니다. 싫죠. 이런 브로닌식의 그 어록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그 사랑스러운 게 부모님과 닮았다. 그리고 목소리 웃을 때가 똑같아요. 네. 그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김경호 씨 라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경호 씨의 두 번째 라이브는요. 내게로 와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역시 또 김경호 씨가 살짝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존 앨범 가운데서 4집 앨범 가운데서. 네. 저는 오늘 계속 발라드만 나왔으니까 빠른 곡 하나. 어머, 우리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 주식 속보, 화장실만 가면 주가 변동, 최근만 나가면 대형 증권 정보가 터지니 아 어쩌란 말이냐. 쇼를 하면 타이밍에 맞춰 주식 거래를 쇼 증권. 별별천 누르고 쇼 버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쇼를 하라 쇼. 전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우리 전력의 40%를 만들죠. 화장품에도 타이어에도 있어요. 야채 과일도 제가 있어 더욱 싱싱하답니다. 저 사랑받을만 하죠? 누구냐고요? 생활 속 행복 에너지 원자력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헛기침이 아닙니다. 감기도 아닙니다. 사례도 아닙니다. 당신이 피우게 하는 담배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보건복지부.
하루 4시간도 못 자는 고3 아들. 호두죽 먹고 힘내자. 아자. 여보, 예쁜 둘째 낳아줘서 고마워. 당신 좋아하는 게살죽 사갖고 일찍 갈게. 야근 때문에 힘든 아빠. 본죽에서 전복죽 데이트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본죽입니다. 웰빙 슬로우푸드 본죽. 가비나 목욕하자. 아, 뜨거워. 잠깐. 보일러의 새로운 패러다임 온수. 잠궜다 다시 틀어도 우리 가족 마음대로 동시에 풍부하게 멀티 앤 리치 온수 경동 뉴 컨덴싱. 지금 만나보세요. 1588-1144. 어머? 새사로운 토끼가 풀무원 샘물만 먹고 가네요? 배른 마음 정직한 물 풀무원 샘물. 집으로 배달을 원하실 때는 1588-8655. 애들 방학 때 뭐 시키죠? 아직 고1 고2인데 놀게도. 실력을 키우는 특별한 36일 등영문학원 겨울방학 기숙특강. 지금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대요. 우리의 좋은 대학 가야지. 등영문학원 겨울방학 기숙특강. 상담은 031-768-1212. 왜 닭고기 하면 하림일까요? 신선해서 더 맛있고 깨끗해서 더 안전하잖아요. 하림, 한국농림협회 주관 2007 마케팅 대상, 브랜드 마케팅 부문 대상 수상. 좋은 닭고기에 좋은 상도 따라오네요. 대한민국 명품 닭고기. 닭고기 하면 하림. 센트럴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대치에서 용인 신봉으로 이어지는 센트레빌의 특별한 가치. 지금 용인 신봉에서 당신만의 센트레빌 스토리를 만나세요. 문의 1577-0344.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집. 동구 센트레빌. 아, 역시 김경호라는 네.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네. 역시. 왔어. 갑자기 진짜 일어서실 줄 몰랐어요. 왜요? 그래도 참은 거예요. 아, 고마워라. 책상으로 올라가려다가 구두를 신어가지고. 아, 김민교 씨, 아이고 좋아라. 오성훈 씨,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레스 완전 해소됐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라디오. 아, 그렇죠. 네. 사람 목에서 저런 소리가 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옥승훈 그렇죠. 씨 해주셨는데. 네. 제이도 오늘 즐거우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아픈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즐거운 생각만 네. 하고, 또 네. 건강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네. 아유, 그깟 네. 병 따위. 자, 김경호 씨. 네. 완전 최고의 무대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 네. 정호희만 곡은, 진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버팁니다. 아, 저는 그냥 얻어먹는 거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제이씨도 아주 섬세하고 놀라운 라이브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에 남을 거고 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쭉 누리세요.